실평수 20평대 투룸 나는 처음 봤네. 고양시에서 투룸이라고 주방 작아야 되나요? 아니요, 훨씬 더 주방 커야 됩니다. 일자형 주방 안방 크기 해자 김해자. 투룸은 화장실이 하나죠. 어설프게 두 개 있을 필요 없습니다. 큰 거 하나. 필로티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 겸용하고 있습니다. 추우시면 여기 대시고 더우시면 안쪽에 대세요.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 안전하다. CCTV 엘리베이터 큽니다. 12인승 다시죠. 와우, 이 현장에 투룸 꿀매물이 있습니다. 아직 2억대 분양하는 널찍한 20평 집이 있어요. 바로 보실게요. 전실은요 키 큰 장 두 칸으로 신발장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슬라이딩 중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통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와, 폭이 상당히 넓고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거실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 거실이 여유가 있어요. 보통 투룸 오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아니면 1인 가족 위주로 많이 오시죠. 혹은 3인 가족 아이를 두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 경우 4인용 소파 하나 놓으시면 되는데 4인용 소파 정확하게 설치가 되는 위치고요. 거실은 베란다 샷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들이 양쪽으로 빠져있는 구조인데요. 지금부터 큰 방 보러 가실게요. 제가 거실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서 지금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 안방 들어가기 앞서서 메인 욕실하고요 약간의 이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콘솔이라던가 수납장을 조금 더 넣으시면 공간 활용이 잘 될 것 같아요. 이 오피스텔에서는 수납이 관건이잖아요. 많이 넣으실 수 있는 곳이고요. 메인 욕실 잠깐 보시죠. 와, 투룸치고는 욕실이 길쭉길쭉하고 넓어서 마음에 드네요. 외부에 환기창조 잘 들어가 있고요. 샤워헤드 하나로 이렇게 물을 쏴내서 바닥 청소하시고 씻고 하시는 거 괜찮아요. 수납은 거울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가서 안방 볼 건데 안방이요 꽤 크기가 큽니다. 오, 우와. 이게 투룸이라고요? 네, 이게 투룸의 안방이에요. 저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 집을 서울에서 분양했다? 한 4억대 중반 이렇게 해서 투룸으로 분양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 이렇게 큰 안방 없는 거 아시죠? 완전히 방 사이즈 해자예요. 방 뒤편으로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어요. 어휴, 쓱쓱 싹싹. 다용도실 청소하기도 여유가 있네요. 자, 뒤에 보일러 들어가 있죠? 세탁기, 수전도 들어가 있죠? 왕관기 설치되었죠? 그리고 전기 콘센트 있어요. 이쪽에다 세탁기를 설치하시거나 이쪽에다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는 뭐 건조기나 두시거나 이렇게 해서 쓰시기가 괜찮아요. 어우, 상당히 요긴하게 구성을 잘 해놨네요. 이번에는 나가서 제가 거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주방 볼게요. 주방은 뒤로 가도 끝이 없네. 꽤 많이 갔죠? 이게 투룸인데 주방이 너무 넓은데요? 예. 일자형 주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투룸이라고 해서 식구 수가 적다고 해서 주방을 꼭 작게 써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방 살림들은 많거든요. 빅사이즈 싱크볼도 넣어놨죠. 하부장 많이 넣어놨고요. 그에 상응하게 상부장까지 넣어놨고요. 3구짜리 가스레인지 버너에다가 이너 후드 처리까지 해놨고 양문형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겠죠? 뜬뜬한 거 그걸 넣으셔도 되는 사이즈. 위에 상부장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 공간에는요 2인용 식탁 하나 넣으세요. 거실이라는 공간에 뭐 식탁 겸용해서 쓰실 수 있는 테이블을 놓으셔도 좋겠죠? 안방도 좋았고 거실도 사이즈가 좋았는데 이번 방은 어떨까? 이번 방 사이즈 3m 준하는 크기인데 와, 왜 빨리 분양됐는지 알겠다. 이 집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 용도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우, 전세 끼고 나중에 파시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방마다 창문이 큼직큼직하게 나 있어서 시원시원해요. 답답하지 않은 곳이에요. 실평수 20평에 달하는 투룸입니다. 보통 3룸 평형 아닌가요? 그렇지만 방 두 개로 구성했네요. 크게 쓰시라는 거죠. 이 정도면요 거실을 거의 방처럼 혹은 워크룸처럼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부부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 모두 사셔도 커버가 되는 그런 집이에요. 분양가 아주 착하게 잘 나왔어요. 2억대 중반 후반 예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입요금은 7,000에서 8,000 예상해 주세요. 개인의 소득별로 신용별로 차등이 있는 거 아시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집을 사드릴 수 있는 컨설턴트가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하마TV에 대한 사랑이고요. 꼼장어에 대한 사랑입니다. 표현해 주세요. 3룸 부럽지 않은 2룸 가성비 있는 2억대 매물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고향 파주의 꿀매물들 제 영상에 많이 노출되는 거 아시죠? 많이 많이 봐주세요.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하마TV 꼼장어였습니다.